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MBS 뉴스입니다. 최근 농식품 시장 개방은 물론이고 비관세 장벽 강화로 국내 농업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NH무역이 농식품 수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신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한 농식품 수출 확대로 농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NH무역 제2도약을 위한 신미래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NH무역은 올해 농식품 수출액 1억 불 달성과 2020년까지 농식품 수출액 5억 불 달성을 위해 수출 품목 증대, 수출 국가 확보, 해외 법인 확대는 물론 신선과일류 수직 계열화 추진, 해외 판촉 및 브랜드 마케팅 강화 등 6대 혁신 전략 수립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농촌에서 시골의 정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NH농협은행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농촌관광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김주화 은행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과 국립공원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 경제 회복과 국립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우리 농산물 범국민 소비 촉진 운동, 농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국립공원 숲길 50선 방문 캠페인 전개는 물론 농촌 체험 마을 및 숲길 위치 등의 캠페인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녀의 평생을 친구처럼 지켜주는 보험이 있다면 든든하겠죠. NH농협생명은 자녀들을 위한 보험 신상품을 홍보하는 평생 친구 같은 보험 NH농협생명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역과 뚝섬 유원지역 인근에서 김용복 NH농협생명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상품 평생친구 NH어린이보험을 소개하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와 기념품을 나눠줬습니다. 평생친구 NH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생애 주기에 따라 주요 질환에 대해 최대 100세까지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며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를 보장함은 물론 다자녀 다문화 가정의 할인 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 메르스와 가뭄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농촌은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NH투자증권이 범농협 농촌경제 살리기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자매결연 마을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지난 18일 NH투자증권 1사 1촌 마을인 경기도 양평군 보릿고개 마을에서 임직원과 가족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릿고개 마을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가 열렸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옥수수와 감자 등 우리 농산물 수확, 인절미 만들기는 물론 송어 맨손잡기 체험 등으로 일상의 피로를 풀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NH투자증권의 자매결연 마을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은 농촌 체험은 물론 농산물 구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이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충남 지역 본부는 농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충남 지역 본부는 대전역 광장에서 조건형 지역 본부장과 류병관 NH농협노조 충남 세종 지역위원장 등 충남농협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여름 휴가는 농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유례없는 가뭄과 메르스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에게 팜스테이말 홍보물 등을 배포하며 농촌사랑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이번 휴가는 가족들과 농촌을 방문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